조용한 새벽에 울려 퍼지는 현관 초인종 소리. 에, 간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거하게 마시고 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자꾸 틀리다고 떠서 그냥 호출벨을 누른 상황입니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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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잘 자던 메조미가 깜짝 놀라 푸드덕댔는데 그것 때문인지 화나서 그대로 현관문을 잠가버리는 마네씨. 근데 굳이 그거 아니어도 들어오질 못하네요.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제 몰골을 확인하고는 불쌍했는지 바로 열어주네요. 와, 밖에 진짜 너무 더워. 35도 날씨에 집까지 걸어온 건 최악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잤어? 잘했는데. 분명 출발할 때는 2시였는데 걷다 보니 3시에 집에 도착해버렸네요. 빨리 들어가자. 아, 진짜 밖에 너무 덥더라. 너무 시원해 여기. 평소엔 걷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술만 먹었다 하면 꼭 걸어서 집에 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더위 속을 걷다가 시원한 집에 오니 급 취기가 오르는지 비틀대기 시작하는데 몇 번 먹었는데. 아, 나 이거 다 기록한다. 아, 진짜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취해. 내일 두고 보자. 다음날 메주미 침대에서 뻗어있는 나. 아빠 현재 숙취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눈 뜨자마자 보이는 카메라를 보니 속이 더 울렁거립니다. 좀 일어나야지 이제. 응? 진짜 격하게도 자고 싶으니 일단 죽을 상을 하고 물을 부탁해 시간을 벌어봅시다. 그래도 이렇게 못나게 있는데도 아무런 불평 없이 물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아내. 어? 아니 물 좀 따라달랬더니 웬 칵스를 제조하고 있어. 물 마셔. 여보 이거 넘친다. 빨리 물 마셔. 진짜 악마도 혀를 찰 정도로 사악한 행각을 벌여주는데 넘친다. 잔을 보자마자 어젯밤 신나게 말아먹은 소맥이 생각나서 메조미 침대에 한바탕 쏟을 뻔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먹으래? 아 진짜 까다롭네. 그렇게 제조 못한 시원한 거에 제조에 들어가는 마네씨. 지도 어이가 없었는지 웃네요. 아무튼 메조미까지 시원한 거 만들기에 동참시키는데 어우 비주얼 진짜 시원한 숙취. 여름 음료수. 여름 음료수. 숙취엔 카스. 아니야. 아 진짜. 아 왜. 그래도 이전 미지근한 보리차보단 조금 낫네요. 아무튼 그 뒤 배달시킨 마라탕이 도착해 해장을 하기 위해 앉았는데 뭐야 이거. 물병에다가 소주 디스펜서를 꽂아놓고 앉아있네요. 진짜 내가 다음부터 술을 마시면 개다 개. 아무튼 그렇게 맛있는 마라탕으로 해장을 하고 주말이니 밀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메조미의 재롱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뒤 남아있는 빨래를 마저 개고 오늘 메조미와 오기로 약속했던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에 왔습니다. 완전 신났네. 아, 아빠는 죽을 맛인데. 저렇게 신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무섭네요. 결국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야 엄마 못 따라간다. 죄송한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아빠가 허우적대는 동안 어느새 한참 올라가 버린 메조미. 근데 메조미가 올라간 루트로 따라가기에 제 사이즈가 너무 커서 껴버릴까봐 다른 길을 택했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튼 저 위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꼭대기에 있는 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거 어른이 타기에는 좀 많이 빡센 듯 합니다. 방금 그곳 말고도 2층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넓은 그물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도 어른이 지나다니기엔 쉽지 않습니다. 가라! 어! 느리네 느리네. 옆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타기엔 좀 많이 끼긴 하네요. 그렇게 다음으론 서서 타는 그네를 타러 왔습니다. 이게 잘만 타면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메조미 타는 걸 보니 꽤 재밌어 보여서 네, 나중에 저도 한번 타러 와봤습니다. 아빠 응원해줘. 파이팅! 파이팅! 그렇게 메조미의 응원을 받고 시작하는데 아니 이거 민속촌에 있는 그네 난이도쯤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묵직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넘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쥐어 짜봤는데 아니 저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뭔가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대로 선체로 죽어버렸습니다. 빈혈 오지 않아? 아 힘들어. 야 진짜 너 아깝다 진짜. 아쉬우니 상태가 좀 멀쩡할 때 다시 와서 도전해봐야겠어요. 이번엔 메조미의 짚라인 도전입니다. 저기 위까지 걸어서 올라가면 직원분이 밀어주셔서 건물 한 바퀴를 삥 돌게 되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빨라 보이는데 겁내지도 않고 잘 타네요. 다음은 저도 타봤는데
솔직히 조금 지린 것 같지. 라인 밑에 점프해서 샌드백을 잡는 기구가 있었는데 뛰는 게 무서웠던 메조미가 아빠 먼저 시범 보여주면 뛰어보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봤더니 아빠의 늠름한 모습. 근데 이것도 좀 무섭긴 하네요. 아무튼 아빠 따라 용기를 내보는 메조미. 샌드백까지 점프하기는 무서웠는지 그냥 줄 잡고 뛴 메조미입니다. 아무런 미니 레이싱을 즐기러 왔습니다만 앞에 가는 아주머니가 느릿느릿 가는 게 영 답답하네요. 아주머니 빨리 가세요. 아주머니 빵빵빵. 아주머니 빨리 가시라고요. 크락션을 울리니까 더 느리게 가는 심보까지. 보다 못한 직원분이 와서 조종 꿀팁을 알려주시는데 야, 운전 짬바가 역시 남다르시더라고요. 이야, 끝났다. 어우 이거 벨트를 확실히 살을 좀 빼야겠네요. 요, 잘 타시는데요 아주머니? 가자. 이건 센서가 사람 행동을 인식해서 차례대로 다가오는 이상한 포즈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게임인데 센서에 익숙하지 않은 메조미는 아직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그리 혼자 연습해보고 싶다고 해서 솔로 모드를 켜줬는데 이제 슬슬 감을 익혔나 보네요. 이건 오케이 했누? 아무튼 그렇게 끝마친 메조미에게 엄마 아빠가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앞에 섰는데 이상한 자세 시범을 보이고 말았네요. 굉장히 꼼투거리네. 나도 해야겠다 일단. 뭐 메조미가 이해했다면 오케이입니다. 아무튼 그 뒤에도 여러가지 즐기다가 마지막으로 미끄럼틀 한 번 더 타고 놀이터를 나왔는데 오, 쨍쨍했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집에만 있어야 됐어. 집에만. 우와 진짜 쓰레기다. 여러분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예,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여보. 아우 물이 너무 들어온다. 여보. 누가 여보야? 아빠 따라하는 거? 뭐 사러 가자고? 팝콘. 오는 길에 메조미가 공포영화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섭다 해서 집에서 공포영화를 보며 먹기 위한 팝콘을 사러 나가려 합니다. 그렇게 비를 뚫고 나가 무사히 편의점에 도착해 팝콘을 구매해오고 집에서 메조미와 함께 볼만한 적당한 공포영화를 찾아준 뒤 자리에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놀라거나 이제 뭐 하여튼 깜짝 놀라는 제스처 보이면은 지는 겁니다. 맞죠? 확실히 놀랄 것 같은데 완전. 확실히 하기 위해 마이크도 착용해줬습니다. 어, 이제 무서운 걸 나와? 이제 영화를 감상해보죠. 쫄아버린 마네시는 방석 뒤에 숨어서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쪼르란 메조미는 안 쫄고 제가 쫄아버렸네요. 끝이야? 뭐야 이게? 하여튼 뭐 비긴 걸로. 엄마 아까 난 이렇게 한 번도 한 적 없나 봐. 아빠 그거 있었는데? 에이 내 언제. 나 놀란 적 없지? 나 놀란 적 없지? 확실히 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아니 얼굴이 엄마, 얼굴이 드워크하고 놀랬어. 너무 확실하게 쫄아버려서 반박을 못하겠네요. 그렇게 벌칙인 딱밤을 맞고 메조미 재롱잔치를 조금 구경하다가 마무리하고 자려했는데 예, 잠시 볼일을 보고 나오니 오늘 하루가 많이 고됐는지 둘 다 꿈나라로 떠나버렸네요. 게임해야지.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